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키보드 수리하는 영상을 또 가져왔어요. 예전에도 키보드 수리하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또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편집도 좀 해놓고 해서 키보드 축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뭐 요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이제 유땡땡님께서 축 손상으로 인한 K 입력 불량으로 해가지고 우측 윈도우 키하고 교체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윈도우 키를 안 쓰니까 K키랑 이렇게 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특별 수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보내실 때 그 요거 박스 안 버리셨으면 박스에 같이 담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이 키보드 같은 경우 비싸니까 박스도 아마 안 버리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키보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 연결해주고 네. K키가 안 눌리네요. L이나 J 잘 눌리고 K키가 안 눌립니다. 일단은 바로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나사를 잘 분해해주도록 합니다. 모든 키보드마다 분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커버 안 깨지게끔 조심하셔가지고 분해하시면 돼요. 손만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분해하면 위 상단 커버 분해하면 여기 또 나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요거를 풀어보셨던 흔적은 있어요. 오윈. 아마 요거 우측 윈도우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사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기존에 한번 빼시면서 다 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서 키보드마다 좀 달라요. 분해하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유튜브 같은데 키보드 이름 치시면 분해하는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보시고 분해하셔도 됩니다. 다 분해는 거기서 거기니까 케이블 안 찢어지게 조심히 잘 빼주고요. 환풍기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인두기 켜주고 이렇게 지금 뭐 어떤 키인지 다 나와 있어요. On지, I인지, L인지, K인지 요 같은 경우는 윈도우, 라이트 윈도우하고 K 같이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K 빼놓고 우측 윈도우 키까지 빼놓고 여기 LED 전구까지 있습니다. 전구까지 같이 빼줘야지 LED 들어와요. 플럭스 발라주고 이쪽 위에 보면 LED 같은 경우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춰가지고 넣어주도록 합니다. 우측 윈도우 키 만약에 우측 윈도우 키를 이제 고장난 K키랑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쓸 수도 있으니까 축을 변경할 똑같은 걸로 해서 꽂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이렇게 안 쓰는 키를 바꿔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큐 팬을 이용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납을 제거할 때는 이런 납 흡입기를 통해가지고 납을 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한면 이렇게 동그랗게 뻑 하고 올라옵니다. 이 납 흡입기로도 납이 제대로 안 빨릴 경우에는 솔더윅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리로 된 구리선이 있어요. 요걸로 쓰셔도 됩니다. 요걸 써갖고 이렇게 납을 빨아들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연납이 들어가 있는데 납이 산화되거나 이러면 납이 잘 안 녹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연납을 살짝 발라가지고 납의 녹는 점을 낮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부빗기로 깨끗하게 안 빨렸으면 이걸로 납을 끝까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쏙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다 뺐으면 추구 양쪽을 잡고 빼주면 되는데 지금 아직 어디가 납이 덜 녹았어요. 그러면 다시 빼서 뒤쪽에 LED 쪽이 덜 녹았네요. 딱 깨끗하게 납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LED 부분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이 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뽁 빠집니다. 그러면 LED도 빠지고 축도 빠지고. 이 축 같은 경우는 체리 청축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리 청축이 없어 가지고 게이트론 청축밖에 없어서 같은 동일한 축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윈도우 키를 바꿔달라고 하셨고 제가 실수로 Alt키를 빼버렸네요. 다시 윈도우키를 영상 찍으면서 한다고 지금 Alt키는 다시 메꿔주도록 합니다. 보면 여기 위아래 홈이 있거든요. 이걸로 위아래 홈을 딱딱 눌러줘서 이렇게 하면 잘 빠집니다. 이대로 보시면 극성 있어요. 극성 잘 맞춰가지고 넣어주면 되고요. 꽂을 때 이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 납이 이렇게 묻어 있어가지고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만 납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도 뽁뽁뽁 잘 튀어나왔죠. 이렇게 납땜을 해주면 K가 잘 고쳐졌을 겁니다. 요거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도통으로 돌려놓고 원래는 이게 버튼이 눌러지면 삑삑삑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축 안에가 좀 문제가 있는지 눌러도 통신이 된다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축 고장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바로 고쳐주도록 할게요. 극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랑 딱 비교했을 때 모양이 똑같게 꽂아주면 돼요. LED 여기 전구자 보시면 모양이 달라요. 이쪽 모양 다르니까 딴 거 꽂혀 있는 거 모양 보셔가지고 극성을 판단하시면 돼요. 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걸로 천공을 해주면 돼요. 구멍을 확장해주고 구멍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다른 게 잘 들어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꽂아주고 LED 꽂아주고 납땜 다 끝났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붙였다 뗐다 땡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했으면 세척까지
그래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꽂아주도록 하고요. 기존에 여기 위에 상단에 두 개만 나사가 연결되어 있었고 밑에도 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고객 보내주신 분께서 요거는 집에서 아마 분해를 하셨다가 솔더링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수리를 의뢰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마무리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로 조립은 다 끝났어요. 뭐 테스트를 보여드려야겠죠? 똑같이 USB 꽂아주고 K 잘 인식되고요. 네. LED는 한번 계속 보고 싶은데 어떻게 켤까? 펑션 키에 뭐 이런 건 텐데 켜졌네요. LED 잘 들어오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LED 극성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보드 수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축만 있으면 빼갖고 끼우기만 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수리이기도 하고 대부분 공임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임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직접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빼시는 과정에서 패턴이 안 부서지게끔 납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여드리면 여기 축이 있는데 요 축이 고정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 축이 고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기판이에요, 요거는. 근데 여기에 납땜이 되어 있는 부분에 구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패턴이 있습니다. 실수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많이 날려 먹어요. 그거 뭐 날려 먹더라도 우회하거나 그럴 순 있는데 충분히 영상 보시고 숙달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길 바라며 그래서 집에서 직접 따라 하시라고 영상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